네, 안녕하세요. 네피엑스입니다. 폭염도 끝나고 저번 주에 어마어마했던 그 폭우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화창, 날씨도 화창하고 정말 좋네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피엑스에서 유튜브를 담당하게 된 박사원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이제 닉네임이나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박사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라이멀 기어의 서바이벌 보호입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쉬운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보호인데요. 무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전혀 부담이 되는 무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품을 한번 구성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본체와 고정 스트랩 그리고 스트링이 포함된 구성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가방 속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아주 좋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립하는 방법도 워낙 간단합니다. 이제 양쪽 끝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락을 풀어주시고요. 림을 펼쳐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림이 고정이 되도록 잠가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오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딱 봐도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롱보우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롱보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트링을 결속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된 스트링을 꺼내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스트링을 보시면 양쪽 끝에 고리 부분이 되어 있는데 두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큰 부분을 보호를 딱 들었을 때 먼저 상단에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고리가 작은 부분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결속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시켜서 잡아주신 다음에 허리의 힘으로 보호를 결속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상당히 멋있는데요. 자, 우선 시험 삼아서 한 발 제가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뭔가 달려있는 건 아닌데 이 발씌움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참 이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활을 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살짝 옮겼고요.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활을 쏘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대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손, 저는 우수입니다. 우수 기준으로 우선 가르쳐 드릴게요. 활을 잡는 법은 이런 식으로 꽉 잡는 게 아니고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메인이 돼서 이 엄지 뺨 부분으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살짝 서포트한다는 느낌으로 바로 이 각도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활은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90도로 맞춰준 상태에서 노크를 걸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오른손 잡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활을 놔둡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잡는 것이 아니고요. 손가락 끝부분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좀 아마 처음에 힘드실 거예요. 처음 쏘시는 분들은 이게 당기는 드로우 웨이트보다 손가락이 아파서 처음엔 힘듭니다.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항상 활은 로우 레디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당기시다가 발사가 될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당기시다가 발사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이 로우 레디 상태
그래서 쭉 당겨주십니다, 활을. 그리고 볼까지 당겨준 상태에서 이제 활을 조준하는 방법. 활 끝과 제 눈을 일직선으로 맞추신 상태에서 조준을 하셔야 돼요. 약간 오조준이 필요합니다. 컴파운드 보호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겨서 조준하시고 이런 식으로. 격발의 순간은 이 활을 놓는 것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총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처럼 약간 급작사격의 느낌, 그 느낌을 익히셔야 돼요. 자, 한발더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잘 쏘시는 분들은 당기자마자 쏘시게 돼 있어요. 조준을 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저도 그렇게 잘 쏘는 건 아니에요. 어우, 활이 굉장히 잘 나가요. 너무 강력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발더 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90도 각도, 노킹 포인트를 잡으시고, 활은 살짝 받쳐든다는 느낌으로 엄지와 검지만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활을 놓고, 당겨주시고, 조준, 발사.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피엑스 박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